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 SSU가 오늘 해난구조 기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64명의 교육생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이겨낸 가운데 최초의 여군 심해 잠수사가 탄생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해난구조 기본과정은 전시의 항만 장애물 제거와 인원구조를 하고 평시엔 해난사고 대응 임무를 수행하는 심해잠수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넓고 깊은 바다의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버티고 전속으로 헤엄치는 핀마스크 수영과 같은 강도 높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해군 최종의 요원으로 일컬어집니다. 이번 수료식에선 해군 최초의 여군 심해잠수사가 탄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문이우 중위입니다. 문중위는 2022년 6월 소위로 임관해 대구함 항해사 해군교육사령부 군수계획 담당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해난구조 기본과정에 지원했습니다. 해군에서 심해 잠수사의 꿈을 가졌고 도전했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작전 능력을 갖춘 해난구조전대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중위가 SSU의 자긍심을 한껏 배양한 과정은 고무보트 운영훈련. 동기들과 힘을 합쳐 한계를 함께 이겨내야 하는 만큼 SSU로서의 협동심과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증진돼서입니다.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포부도 남다릅니다. 구조작전 전문가가 되어 국민과 전우의 생명을 지키고 해군 구조작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필승! 문중위를 포함한 64명의 SSU는 최대 91m까지 잠수할 수 있는 심해 잠수 능력 교육을 추가로 받을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